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해봐. 안녕, 난 나영이야.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블로그로 공룡 만들었어. 어때? 멋지지? 화장실 가야지. 어? 이거 하면 되겠다. 화장실 간 사이에 내 공룡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저기 있잖아. 야, 너 왜 내 공룡 가져가? 네 걸 줄 몰랐어. 야, 누가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래? 누가 놓고 가래? 나 지금 실내 놀이터에 놀러 왔어.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놀기도 싫어. 그 공룡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든 거라고. 근데 수민이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부셔버렸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 어휴, 화가 나서 계속 짜증만 나. 나영아, 친구가 네가 만든 블록 마음대로 가져가서 기분 나빴지? 응, 진짜 기분 나빴어. 근데 나영아, 그 블록으로 뭐 만든 거였어? 자동차? 비행기? 아이, 몰라도 돼. 나 지금 말하기 귀찮다고. 선주도 여기 놀러 왔네. 선주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마음씨도 착하고 양보도 잘해. 책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지. 아까는 화가 많이 났는데 선주랑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기분이 싹 좋아졌어. 우리는 공놀이도 했어. 나는 받는 걸 잘하고 선주는 던지는 걸 잘해. 이번엔 내가 던질 차례야. 하나, 둘. 봉구 떨어졌다. 실컷 웃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 뭐야! 나영이가 공으로 날 맞췄어! 아파! 많이 아파, 봉구? 나영이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실수라도 그렇지! 미안하단 말도 안 했잖아! 나 삐쳤어! 나 지금 색칠 공부하고 있어. 오늘은 공주님 그림이야.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거 봐라, 아빠 예쁘게 칠했지? 응, 꼼꼼하게 색칠 잘했다, 나영아. 봉구, 이거 좀 봐봐. 봤어? 잘했지? 잘했겠지, 뭐. 어? 봉구가 왜 저러지? 난 곤충을 좀 무서워해. 하지만 곤충이 나온 책은 잘 볼 수 있어. 어? 모기다. 봉구 봐봐, 이것 좀 봐. 되게 무섭게 생겼지? 우와,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무섭다. 그래서 뭐? 봉구, 너 이 모기 보면 깜짝 놀랄걸? 하나, 둘. 와, 이렇게 날 놀래키려고? 근데 난 안 놀라. 난 누구처럼 겁쟁이가 아니거든. 봉구 왜 저래? 나영아, 봉구가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봐. 왜?
그게 아까 놀이터에서 그 블록으로 뭐 만든 거였어? 자동차? 비행기? 아이, 몰라도 돼. 누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몰라도 돼 이러면서 가버렸잖아. 그땐 내가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건데. 네가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빴던 것처럼 봉구도 너 때문에 기분 나빴을 거야. 그리고 또 네가 던진 공에 봉구가 맞았잖아. 그건 실수로 그런 건데. 알아. 하지만 실수로 그랬어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친한 친구일수록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은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 나영아, 내 지퍼 열어봐봐. 어? 바나나잖아? 응, 봉구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그걸 들고 가서 봉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봐봐. 근데 어떻게 얘기하지? 봉구, 봉구, 자? 나 좀 봐봐, 응? 봉구, 간지러운 거 다 알아? 웃어봐, 응? 웃어봐.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 왜 그래? 봉구, 아까 미안했어. 뭐가? 너 내가 던진 공에 맞았잖아. 아팠어? 뭐, 참을만 했어. 나 원래 씩씩하잖아. 맞아, 너 모기도 안 무서워하잖아. 모기? 사실 아까 나 그 사진 자세히 못 봤어. 보여줘, 보여줘. 엉엉. 알았어, 보여줄게. 우와, 무시무시한데. 어, 이것도 뭐야? 우와, 우와. 나영아, 어제 미안했어. 괜찮아. 근데 케이크 좋은지 알아? 내가 가르쳐줄게. 수민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진짜 세모자. 어제 내 공룡을 맘대로 가져간 게 미안했나 봐. 수민아, 미안해 하고 말해줘서 고마워. 누구나 친구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 나도 이제부터 친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 하고 씩씩하게 말할 거야. 겨울 한가운데 태어났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우리 아들 집이다. 여섯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지난 주말 아빠와 단둘이 처음으로 낚시 여행 다녀왔지. 낚시통 가득 잡은 물고기들을 바다로 보내주고 돌아온 주빈이의 마음이 참 예뻤단다. 딩동댕 친구들도 주빈이의 여섯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실 거죠? 자,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주빈아! 생일 축하해! 딩동댕 유치원에 가면 비비고도 있고, 딩동댕 유치원에 가면 비비고도 있고 별이도 있고, 딩동댕 유치원에 가면 비비고도 있고 별이도 있고 장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비비롱, 비비롱. 딩동댕 유치원에 가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여기로 보내줘.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라. 안녕. 모두 안녕.